목욕 깔아줄게. 오늘 여기 옆에 자. 싫어. 어? 아빠 목마 탈래? 목마 탈래? 싫어. 아이고. 싫어. 정우야 오늘 형아가 피곤한가 봐. 어머머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이뻐. 오늘은 정우가 기분이 좋아요? 응. 오늘 형아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형아 재우고 아빠랑 놀자. 정우야 좀만 기다려줘. 형아. 왜? 우면 안 되지. 정우야 좀만 기다려줘. 안 돼. 우면 안 되지. 울면 안 되지. 따라서 울려고 그래. 안 돼, 울면 안 되지. 이제 아빠 어떡할까요? 아니지. 아니야. 제발. 제발. 둘 중에 한 명 안 울어야지. 둘 다 울면 반칙이지. 울면 안 되지. 지금 울면 안 되지. 반칙이래, 웬일이야. 아니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와, 잠표정에 뿌앵해. 잠깐만, 언니 잠깐만. 아싸. 한 명은 싫고, 한 명은 또 울고. 그러니까요. 어머, 어떡해. 이제 진짜 아빠도 울고 싶죠, 이럴 때. 어떡하니? 어우, 박국이야. 잠깐 나와봐. 그냥 현실 아빠인 거죠, 뭐. 나와. 아니, 은우가 완전 아빠 껌딱지네. 껌딱지 안 떨어져. 야, 은우 정우. 야, 은우 정우. 아빠도 울 줄 알아. 아빠도 울 줄 알아. 아빠도 울자. 아빠도 운다. 어? 뭐야? 저기 효과가 있어? 더 크게 울어. 아휴. 세상에. 와, 국대는 국대야. 애 둘을 안고 저렇게 일어나는 게. 응? 어? 뭐야? 어머머머. 어쩜 이렇게 또 아내가 금방 조용해지냐. 동생 뽀뽀해줘. 동생 뽀뽀. 엄마. 뽀뽀도 해줘? 이쁘다. 이쁘다 해줘. 어떡해요. 어머머머머. 나도 해줘. 오늘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응? 그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봐. 응? 안아. 안아주세요. 동생 안아줘야 되잖아. 얘 어떻게? 그럼 은우가 안아줄 거야? 동생? 응? 니야. 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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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어. 동생은 그냥 뉘어. 아, 기가 막히다. 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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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뉘어. 동생 저기 누구야? 뉘어. 뉘어. 뉘어라는 단어를 저렇게 정확히 쓸 수가 있지? 동생 저기 누구야? 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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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뉘어? 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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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뉘어? 뉘어. 시작하겠어. 왜 안 울어? 야, 어머. 자, 깔끔하게 민다. 세상에, 정우 생애 첫 이발을 아빠 손으로 해주는데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우리 정우는 안 우네. 형아는 진짜 울었었는데. 너무 평화롭게 가만히 있잖아. 그쵸, 이거 봐. 엄청 아니, 보통은 저렇게 울잖아요. 맞죠, 이게 보통이죠. 우와. 어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저 소리가 되게 민감하게 들릴 텐데.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우도 대단하고 아빠도 대단해. 제가 중간 점검. 괜찮은데? 아닌가? 어머,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너무 밀었어. 괜찮은데? 돌려놔. 잠깐만. 어머. 아니, 투블럭도 정도로 투블럭을 해야지. 어때? 괜찮지? 그냥 더 써야지. 아, 근데 아, 느낌이 좀 있는데? 어, 인물이 있으니까. 괜찮아. 오, 괜찮아, 진짜. 드라이하면 괜찮은 머리야, 이거. 아, 그렇지. 어, 아빠가 워낙에 가르마를 좋아하잖아요. 어. 아, 근데 밑에를 너무 밀었다. 그러니까. 야, 은우야. 정우 어때? 머리 괜찮지? 아니야? 싫어. 싫어. 뭐가 싫어? 그거는 아빠가 열심히 잘랐는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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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싫어. 와, 어떡해. 어? 저렇게 땜빵을 크게? 아, 이거 진짜 어, 길이 남겠다. 이거 봐. 우와. 우와. 와, 냄새 장난 아닌데? 빨갛게 잘 익었네요. 아. 네. 진짜 잘 익었네요. 은혜 엄마 와봐라. 은혜야, 이거 아빠 줘도 돼? 아빠 먼저 먹을게. 아. 아, 너무 알콩달콩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 생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아우. 은혜. 아이고. 은혜 먹어야지. 아, 그렇지. 먹어야지. 시선 집중. 어? 맛이 어떨까? 잘 먹네. 맛있어? 맛있지? 또! 어, 우수 잘 먹네. 큐, 유. 우와! 연결해서. 큐, 세, 유. 그렇지. 세상에, 웬일이야. 세, 유. 또! 또! 해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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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시작! 음악 시작! 또! 음악 시작! 음악 시작! 음악 시작! 그 맛있으니까 얼른 달라고! 맛있지? 어머, 웬일이야. 줄게요. 못 참아, 못 참아. 급해, 이제 급해. 맛을 알았거든. 세. 입이 튀었거든. 우. 우. 새 요가 아니고, 새 우. 지금 뭐 이름이 오. 중요해? 맛있다. 아, 맛있다. 그리고 우리 첫 데이트도 조개구이집에서 했는데, 맞지? 어. 그때 약간 조금 추억이 났던 것 같아, 그지? 그치. 여보, 내가 찍어줬었어, 사진. 오. 지금은 맞아. 애들을 데리고 와서 조개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냥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참하다? 그런 느낌이 너무 셌어요. 참하지만 도도한? 제 이상에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물어봤죠. 준호 아빠가 22살, 정현 엄마가 27살이었던 2015년에 처음 만난 두 사람이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3년의 달달한 연애 끝에 2018년 12월 달에 결혼에 골인을 한 거네요? 아, 아니 연애 시절에 단둘이 오던 조개구이집에 복덩이들이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둘을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까요? 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만났을 때요. 그 만남에서 나는 제일 기억나는 게 날 처음 만났는데 결혼을 언제 생각하고 있니?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무 좀 황당해 했는데 아, 저 서른이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여보가 서른이면 저는 그때 25인데 이러면서 전 25에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어머 나한테 플러팅 했잖아 그때. 내가 그랬다고? 플러팅 제대로네. 2살짜리가 말이야 그때 어? 당찬 22살 애기였어. 아니 당차기도 당차지만 살짝 당돌했네. 와 대단했다. 대단하다. 내가 거기 넘어갔지. 근데 우리 내가 25에 결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야. 와. Every time. 어머. 결혼도 금메달이네. 여보가 나 엄청 좋아했잖아. 뭐야, 또 이제 와서. 아니었나? 아, 좋아했지. 은우는. 은우는? 새우.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도 많이 하고 여보 보려고. 픽순이었잖아, 픽순이. 알지? 뉴욕 이런 데 갔다 오면은 거의 20시간 못 자거든? 아니. 하루를 꼴딱 새고 내가 운전을 한 거야. 맞아. 여보 보려고. 그러니까 난 바로 선천 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이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제가 움직여야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비행 끝나고 선수촌에 데려가서 우와.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일산에서 진천 선수촌까지 140km 정도 되거든요. 세상에. 3년 정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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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만 킬로 정도는 운전하지 않았나 싶어요. 웬일이야. 이 아내분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게 찐사랑이야. 첫 만남에도 느낌이 없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이런 느낌이 없었고. 근데 나랑 왜 결혼했어요, 여보? 그런 계기가 있었어? 아, 여보 뭐 그거 아니었나? 무슨 운전하면서 뭐 누나 믿어버려 했잖아. 그리고 내가 멋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지? 내가 너를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어머 어머. 아, 진짜 그런 마음이셨구나. 그러니까. 맞아 맞아, 기억나. 여보, 훌륭한 선수로 내가 만들어줄게. 누나만 믿어. 내가 이랬었어. 운전하면서. 맞아, 맞아, 운전하면서. 그때 내가 멋있다고 느꼈지. 맞아, 기억난다. 데이트 끝나고 이제 제가 선수촌에 들어가라고 데려다 주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라고.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은 너무 식상해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추신수 선수 얘기가 생각나서 내가 여보한테 내조 잘 해줘서 최고의 선수로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누나만 믿고 해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가지고 누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멘트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믿음이 갔어요.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나봐요. 다 여보 덕이지, 잘 된 거는. 어? 근데 가을 자켓 입고 있었어. 누나만 믿고 해봐. 반할만 하죠, 진짜.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 있던 꼬마 준호와 꼬마 정연이가 운명처럼 같은 공간에서 만나 백년 가약을 맺고요. 같이 추억을 만들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너도 좋아했지? 김은호. 김은호. 네. 너도 좋아하는 애가 생기면 그냥 직진해야 돼, 알겠지? 아빠처럼. 직진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세우한테 직진. 그럼. 연습. 네, 직진 뭐 뭐든지 지금 직진 연습 중입니다. 그럼 맞아요. 네. 정우도 직진남이 알았어? 직진 조기 교육. 알아들은 거야? 정우도 직진해. 네. 역시 여보, 너 멋있는 여자야. 누나만 믿어. 앞으로도 내가 잘해줄게. 알아. 오, 누나! 앞으로도 쭉 행복으로 직진할 은은의 가족 계속 응원할게요.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실 것 같은데요? 직감하시고. 지루야. 촛돌레 만들었어요. 옷 갈아입고 왔어. 촛돌레. 그 뭐야? 촛돌레. 촛돌레. 촛돌레? 촛돌레. 나은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나은이한테 물어봐야죠, 일단. 먹는 척. 먹는 척. 와, 육아 스킬을 알려주네요. 먹는 척. 대단하다. 아... 고급 기술이거든요, 이거. 악무가 있어. 먹는 척이요? 응. 악무가 있어. 나은아, 일로 와봐. 모자. 뭔데요? 모자야? 맞는 거예요. 나은이 확실히 핑크색을 좋아하는구나. 그지? 아, 듣기. 이거 봐봐요. 해봐. 뻥 차봐. 오, 오, 어머니, 오. 잡아요. 오, 잘하는데? 어머니! 어머니! 아니, 안 잘리나. 눈 담아요. 안 잘리나라고. 어머니. 눈 담아요. 담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어머니, 눈 담아요. 한쪽 뭐라 그러고 아니 지금 안젤리나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삼남매. 그죠. 야, 우리 그거 해 먹을까? 나은아, 타코 해 먹을까? 배고프지 니네. 나 타코 싫어. 왜? 왜? 시작부터. 오 마이 갓. 어? 고기랑 밥. 고기랑 밥 먹고 싶어? 도리밥, 도리밥.
타코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 어머 나은아.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거 볼 하나만 줘. 천사야 나은. 야! 잡았다! 안젤리나 다시 신나셨어요. 네. 입 맞게 미니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래 미니로 만들까? 한 번 더 넣을게. 그리고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뭐 줄까? 뭐? 물? 물 줄까? 일로 와봐. 일로 와. 물. 물. 어? 이거 물 맞아? 아니 물이 어디 넣었는데? 뭐, 보리차인가? 아니야, 물 아니야. 뭐죠? 물 어디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은아 물 어디 있어? 아 물이야. 어. 물이시군요. 도와드릴게요. 매실청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 나 뭐...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 집은 나은이가 구세주예요. 정말. 여기에 테이블을 기다리고 있어. 자, 하나, 둘, 어머, 셋.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 우리 오늘 뭐 만들 거예요? 타코. 타코 만들 거예요? 나도 떨어져도 싶어. 뭐 할까? 갑자기 진우도. 뭐 하고 싶어? 너. 진우 도와줄래? 일로 와. 내가 뭐 시켜야 돼? 시킬 게 있을걸요? 오, 시킬 게 있대요. 뭐 할까? 응? 준비됐어요, 진우는. 이거 씻어줘. 차. 자. 와시드 셀리장. 아, 씻어줘. 네? 아이, 착하다. 오. 이거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박진우 엄청 대단한걸? 아, 진짜 아이 잘 본다. 어, 나, 진짜. 많이 했는데? 어? 손이 빨라서. 아, 어떻게 할까? 안젤리나라고 해야지. 네. 안젤리나. 못 들은 걸로 했다. 상추 씻어줘. 상추. 응, 응. 진우가 질려하지 않게 계속 미션을 조금씩 뭔가 주네요. 잘했다. 상추 다 했어. 다 했어 상추. 상추 다 했어. 안 도와줘. 이제 안 도와줘? 할 만큼 했어? 아, 저걸 가는구나. 다시 쿠킹 클래스의 평화가 찾아왔네요.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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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 pedazo de cielo que Dios. 어, 선물 받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네. 크, 또 애들 봐가면서. 나나나. 나나나. 어, 왜? 설마? 싸우나? 또 싸운다 싸워. 아이고. 왜? 아이고. 이게 상아. 결국 안젤리나가 출동을 합니다. 누가 하고 싶어? 어? 안 돼. 나은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니? 둘 다? 아, 세퍼레이트? 어. 아니, 한 카드 떼면 안 되고 아예 반대쪽으로 해야 돼. 아예 반대쪽으로? 네. 어떻게 이렇게? 박진우로 저기 가운데로. 진짜. 박진우 반대쪽에 앉아. 괜찮아. 눈물도 멈췄어. 툭 그쳤어요. 나은이 벌써 저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대단하다. 자, 다시 평화로운 요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직접 해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요. 와, 이 아보카도 소스도 직접 만든 거 아니에요? 아보카도 왔어요. You're eating avocado. But only a little bit. 거는 아까 타코 싫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어, 또 고기 좋다 그랬는데 또 고기 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되겠다. 야무지게 또 싸고 있네요. 어머.
건강하고 맛있게. 아이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좋다. 네. 아, 잘 만들었지? 이야, 아, 이거 파는 것 같다. 맛있어? 어? 어? 어떡하려고? 아! 야! 어우, 거기도 엄지쳐. 이게 무슨 사건이야? 요거 이렇게만 넣고 싶어?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먹어. 자, 먹어. 맛있겠다. 어때? 괜찮아? 서정이 말해주네. 먹어볼까?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와. 아빠! 오, 아빠 벌써 오셨네요. 어서 와요. 아, 괜찮으세요? 죽겠죠? 우야. 아빠. 어, 빨리 와봐. 우야. 왜요? 뭐지? 아빠 지금 휴지 좀 갖다 줘, 휴지 좀. 뭐야? 응, 왜? 왜 동공 씻은 거지? 방에서 휴지 좀 갖다 줘. 우와! 와, 이거 진짜 같은데요? 착시매트라고 해서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요. 애기들이 정말 싱크홀이 생긴 줄 알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우 반응을 보려고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아, 은우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은우야, 아빠 휴지 좀 갖다 줘. 휴지 좀, 여기 아빠 휴지. 휴지. 얼어버렸어. 와, 이거 진짜 리얼하다. 그러게요. 아, 휴지 좀 갖다 줘, 방에서. 와. 어, 거기 방에 있잖아. 휴지 거기 있잖아. 자. 어, 그 와중에 휴지는 또 챙겨서 좀 나가요. 일단 휴지는 갖고. 자, 어떻게 할까, 과연? 어, 그거 줘. 아빠, 응아 싸게. 빨리 줘, 아빠 급해. 와. 아예 시선으로 보면 더 깊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 생각이 많아진 표정이에요. 아빠 급해, 빨리. 아빠 급해, 빨리. 어, 빨리 줘. 어, 빨리 줘. 어, 빨리 줘. 같이 가요, 급하면. 못 가요, 지금. 아빠 못 나가, 지금 여기 응하고 있어. 은우가 갖다 줘야 돼. 야, 25개월, 이거 난관입니다. 은우가 가져다 줘야 돼, 은우야. 빨리 와. 아. 빨리 와.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빠 너 때문에 변비 걸릴 것 같아. 은우야. 던져도 보고. 아니, 그걸 던져, 지금. 아니, 그걸 던져, 지금. 들고 있는 거 던져봐. 그거랑 던져줘. 진짜 이게 착시 이거 통했다. 그러게요. 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던져. 휴지 던져. 던져. 야. 은우야 갖다 줘야 돼. 어떻게 해? 마르쉐로 와. 마르쉐로 오라고요? 마르쉐 전진해. 마르쉐? 오. 자, 김은우 펜싱 국대 김준호의 아들 있죠. 포기는 백주 셀 때나 하고. 야, 무슨. 마르쉐. 그렇지. 와. 하나, 둘. 그렇지. 아, 너무 리얼해요, 솔직히 진짜 이거. 진짜 같다, 와. 그렇지. 마르쉐. 마르쉐. 그렇지. 와, 일로 와봐. 와. 그렇지, 그렇지, 자신있게 와.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자신있게 와. 할 수 있어. 은우야, 빨리 와. 어우, 용감해. 할 수 있어. 은우야, 빨리 와. 진짜? 안 되지. 아이고야. 아빠, 그냥 걸어와도 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괜찮아. 그냥 와도 돼. 아, 정말 포기를 몰라, 저 돼. 아빠는. 은우야, 빨리 그냥 걸어와도 돼. 아, 테스트한다. 빠지나 안 빠지나. 괜찮아, 혼나도 돼. 와, 똑똑하다. 어, 그냥 와도 돼, 괜찮아. 우와. 저런 생각을 해요? 와도 돼, 괜찮아. 어머. 혼나와. 이야. 야, 테스트로 저런 걸 해. 세상에. 그렇지, 할 수 있어. 그렇지. 어머, 똑똑이. 그렇지. 끝으로. 혹시 모르니까. 25개월이 저렇게 똑똑해? 와. 아우, 진짜. 은우야.
귀여워. 고마워. 자. 정말 입만 이렇게 내쳐서. 아이고야, 아버지. 오케이. 아빠 잘하는 거 알잖아, 요리. 일단 보자고요. 이게 또 의외로 결과가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죠. 일단 정우가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잘 먹으면 좋죠. 그쵸. 자, 그래도 차곡차곡 레시피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이거를 내가 애를 먹는단 말이야? 아, 어? 잘 됐다. 형 마셔볼래? 형 줘볼까? 마셔. 줘? 좋아. 좋아? 형 마셔봐. 맛이 그렇게 막 있는 편은 아닐 텐데. 받아. 이거 녹즙, 녹즙. 우리 우는 먹기빈데 이젠 하다하다 맛있어? 녹즙도 먹네요. 네.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어? 표정. 와. 이게 뭐야? 아니야? 그렇죠. 우리 감정이 솔직한 은우의 각양각색 은우 티폰에 또 새로운 표정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유식을 여태까지 안 먹었대요. 근데 지금 아빠가 만들어준 이유식으로 처음 이유식을 시작한 거예요. 어, 이날부터 잘 먹는구나. 기특하다. 코코. 코코? 포. 포카리 달라고? 포카리 달라고? 어? 야, 이거 사봐. 너랑 지금 나랑 한잔 마셔야 돼. 또 어? 자세 나왔어요, 지금. 국대 그렇지? 아빠 자세. 너랑 지금 나랑 한잔 마실 상황이잖아. 네. 그렇지. 그럼 너가 딱 먼저 들어. 그렇지. 아빠가 어른이니까 아빠를 먼저 따라줘. 근데 지금 25개월 은우한테 지금 그렇지, 됐어, 됐어, 주도를 됐어,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두 손으로 받아.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거 어른한테 받았어. 그만, 그만. 자, 받았어. 그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딱 기다려. 그럼 딱 아빠랑 짠해. 짠. 건배. 고개 돌리고. 고개를. 고개 돌리고. 고개. 고개 돌리고. 고개 더 돌려. 더, 더, 더. 그렇지. 딱 원샷 해. 딱 원샷 해. 딱 원샷 해. 와, 그렇지. 아, 진짜. 미치겠다. 또? 또? 아이, 과음 안 좋아. 오늘 여기까지. 잘했어. 하이파이브. 아, 제대로 배웠네. 잘했어.